여러분은 하루 동안 필요한 식이섬유,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? 다양한 채소를 섭취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맛있는 한 끼를 먹는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. 롤 유부와 비타민이 가득한 공제로 간단하고 맛있는 한 끼 만들어 볼게요. 채썬 당근에 소금 간을 해서 볶아줍니다. 궁채는 비타민 A, B, 칼륨,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피로회복, 불면증,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참깨 두 스푼을 으깨고 팬에 들기름을 둘러주세요. 궁채를 으깬 참깨와 소금, 후추로 간을 하고 볶아줍니다. 유부에 밥 한 공기 반이 들어가는데요. 반 공기 대신 두부를 넣어서 칼로리를 낮췄습니다. 으깬 두부, 밥 한 공기, 초밥 양념을 넣고 섞어주세요. 유부에 조미액을 짜면 재료 준비 끝! 유부를 올리고 밥은 작은 주먹밥 정도로 얹어주고 살살 펴주세요. 볶은 당근을 올리고 궁채를 듬뿍 넣어주세요. 돌돌돌 말아 롤 유부초밥을 만들어줍니다.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궁채로 유부초밥을 만들어 봤습니다. 쉽고 간단하게 영양 가득한 한 끼 만들어 보세요. 롤 유부초밥과 궁채 구입 가능한 링크는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상큼한 하루 되세요.